본인에 대한 스스로의 부담감이었는데 전 태양에 대한 부담감이 쌓였습니다. 네. 오늘은 임태규가 쭉 뺐어야 되는데 이미 실드 넘어서서 HP까지 쭉쭉 빠진 상황에서 아까 그 드래곤들 바로 찍어서 잡아주는 전태양의 컨트롤이 돋보였고요. 이 전투는 완벽히 이겼다는 자신감, 전태양 선수의 노련함이 돋보이는 컨트롤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전태양 선수 컨트롤 너무 마린과 탱크의 간격이 너무나도 좋았었고 임태규 선수는 컨트롤을 실수했던 부분이 질럿을 던져주고 상대방의 마린과 탱크의 일정수가 네. 질럿을 때릴 때 그때 드라군으로 탱크를 1.4를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했어요. 드라군이 먼저 탱크를 1.4를 하고 질럿이 뒤따라 와주다 보니까 거기에 또 덮으셔서 이런 네. 좀 컨트롤 미스까지 네, 임태현 확실히 초반 컨트롤 좀 좋지 않았고 전태양 선수가 승리를 잘 걸어준 거예요. 머린하고 탱크로 블락킹을 하면서 뒤에다가 마인을 깔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승리전에서 우세했던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쉬운 승리를 거뒀고요. 이번 경기만 듣고 만다면 전태양 선수 이제 마무리 듣기 위해서 자 충원에서 토스 대 토스 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양 팀의 토스는 아 이번 세 성적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렇죠. 에, 정말 박성 선수가 5승 1패로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반대로 이영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 아직까지 승리가 없죠. 예, 그만큼 위에 오고 나서도 이적을 KT에서 이적을 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별다른 활약을 펼쳐주지 못한 상황. 뭔가 해줘야 됩니다. 모든 이번 시즌에서 모든 프로토스들이 다 힘낼 때 이럴 때 승리를 좀 따내줘야지 아니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영호 입장에서는요. 네, 그나마 이영호 선수는 세 번 기회를 까먹어 3연패 중인데 호영무는 지금 기회를 여섯 번이나 까먹어도 6연패 네, 중입니다. 6연패, 3연패, 연패자끼리의 대결이라는 것은 한 선수에게는 분명히 기회의 순간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연패가 끊어집니다. 아 이거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이고 동적전이고 연패자이고 이거 안 좋은 공통점이 지금 눈에 보이지만 둘 중에 하나는 웃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허영무 선수 네 얼마나 좋습니까? 상대가 누구냐? 6연패 중이야. 상대가 누가 3연패 연패 끊기 진짜 좋은 기회예요. 자, 한 명은 끊습니다. 한 명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요. 주원 경기 보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영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붉은색 토스. 그리고 이마스터는 허영무. 오늘 송병구도 졌고요. 자, 진짜 송병구 졌죠. 연승하던 임태규 졌죠. 허영무 졌고 3토스 다 주 경기 그냥 무너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 고참인 허영무 선수가 뭔가 좀 활약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고 네, 이번 매치업 이번 시즌 들어서 양 팀의 감독의 속을 가장 새까맣게 만든 두 선수의 대결이 있는 만큼 오늘은 승리하고 감독님 저 1승 했습니다 이런 보고 좀 올려야 되겠죠. 네. 다 보고 있는데 네, 뭐 보고합니까? 그렇죠. 네. 네. 그만큼 하고 싶을 거예요. 막 다 그렇죠. 보고 있는데 내 1승 했습니다라고 네.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 항상 이제 벤치에서 앉아 있으면서 승리한 선수들의 하이파이브. 도움바지용으로 막 경기장에 지금까지 네. 왔었는데 오늘은 자신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런 입장이 좀 되려면 승리를 좀 거둬야 되겠죠. 박성 선수가 중원맵에서만 사전 전승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랑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이영호 선수의 뭐 특징 같은 그런 부분들을 김현수 감독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것 같았고요. 자, 200싸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200싸움이 굳어지면서 이제 뒤를 치는 뭐 다크라든가 아니면 뭐 한번 짜내기 뭐 이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3대1로 폭스가 앞서있고 근데 여기서 이영호가 승리를 해준다면 허영무가 승리를 준다면 다음은 테란의 박대호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박대호가 제일 좋아하는 태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번 시즌 6전 전승 네, 박대호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여기서 허영무만 승리를 해주면 진짜 네, 몇 네. 번째입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요. 그렇죠. LC 결정전 역전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박대호 나왔을 때 박대호 선수가 프로토스 때 약하다고 하는데 딱히 이메이드 폭스가 지금 그걸 딱 간파할 만한 토스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지금 네. 토스 못 나와요. 없기 때문에 토스 없어요. 네. 둘밖에 없어요. 로스터의 자체에 지금 둘밖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운 게 지금 딱 시나리오 자체가 삼성칸 쪽으로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김구할 감독이 기가 막힌 그
박대호는 토스전에 약하다. 토스를 안 만나요? 안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토스전 연습할 네. 필요 없어요. 기가 막힌 엔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네, 지금까지 안 만나게 해줬고, 앞으로도 한동안 안 만날 것 같고, 오늘은 안 만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아예. 에이스가 좀 더 가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6세트에 나오면 절대 안 만납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네. 사람이 없어요. 오, 초반 분위기를 허용해서 좋게 가져가는데요. 예, 지금. 정찰은 못하게 막고 예, 상대방의 정찰은 막고 상대방의 멀티 넥서스 짓는 공간에 팔런 넣고. 견제를 가졌죠. 그리고 프로브는 뒤에서 막아주고 놀리고 있고요. 놀리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예. 용용 죽겠지 하고 있었어요. 한 번 더. 아, 아 이거 아, 네, 이거 본인 겁니다. 이영호. 야, 서로 연패 중이었을 땐 이렇게 먼저 치고 나가는 게 필요해요. 네. 초반에 프로브에게 저런 세이프 존이 있다라는 건 진짜 좋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조급한 쪽이 좀 이영호 선수죠. 안전하게 예, 로보틱스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 만약에 다크 템플러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캐논을 바로 좀 건설을 해줄 필요가 있는 예, 이영호 선수 입장인 반면에 허용무 선수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수가 많아지죠. 뭐 올인 전략 이런 상황에서 올인 전략도 펼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초반은 기본적인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허용무만 이기면 이번 시즌 내내 그런 얘기 들었는데 본인은 얼마나 기분 나쁜 걸 대배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동료들한테 후배들한테 뭐 코칭쌤한테 팬들께 그렇죠.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건 같은데 예, 그런 얘기도 허용무 선수가 열심히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물어봤을 때도 근데 중요한 건 좀 승리를 좀 따내줘야지. 네. 예, 그만큼 이게 프로에서는 또 결과론으로 그렇죠. 뒷받침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출발은 좋은 건 틀림없습니다만 이렇게 넥서스 앞서가고 뭐 하나둘씩 앞서가다가 그 누굽니까 MC 개미어로의 김재훈 선수가 딱 내가 앞서가고 있어 룰랄라 하고 있다가 김윤중의 그 발업 질러서 한 방에 그냥 훅 가버리는 그렇죠. 이런 상황도 나왔었기 때문에 진짜 도영우 선수 앞서가는 걸 잘 지키기 위해서 조심 더 조심해야 돼요. 나오자마자 오. 바로 질러 빼죠. 네. 이미 보는 거다 알았어요. 저 둘이 왔는데 프로브로 가본 프로브의 희생으로 본 결과 2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싸울 엄두가 안 났습니다. 네. 일단은 언덕의 파일럿 딱 시야 밝혀놓고 예, 지금까지 허용무 선수가 정찰을 정말 잘해줬었고요. 이런 정보전에 있어서 허용무 선수가 거의 뭐 이영호 선수가 뭘 하는지를 다 알고 플레이를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허용무 선수는 거기에 맞춰서 아직까지도 다른 태클들이 올라가지 않는 모습으로는 빠르게 3넥서스를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저, 보통 이제 그게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이놈에서. 넥서스에게는 가져가고, 이제 4개째 가져가느냐, 들어가느냐, 뭐 이렇게 싸우죠. 그쵸, 아주 일반적인, 생각을, 그리고 준비를 해온 허용무 선수인 것 같고, 일단 이영호 선수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예, 태클트리 올리고 다 올리고 하다 보면은 불리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예, 유닛들 최소한 자기가 이것저것 대비. 캐논러쉬? 네,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여기다 캐논러쉬 하면 정말 좋을 텐데 이거는 캐논러쉬로 뭐 끝내겠다 이게 아니라 귀찮게 하는 거예요. 회방 놓는 거죠. 네, 여기 뚫으려면 에그 하나 더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에그 뚫으러 오면 또 정면 쪽에서 네. 뭐가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두 개 세 개 만들어서 뭐 지키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만 딱 만들어서 자원 처치 못하게 이거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었네요. 자, 곧 캐논 발동하겠는데요. 그렇죠. 이거 캐논 완성이 됐고. 야, 여기다가 넥서스까지 회방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캐논 완성됐고, 그리고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허용무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정면 푸시도 가능합니다. 네. 드래곤이요. 네, 드래곤 저기 뒤에서 알 깨고 있을 때 앞으로 그냥 와버리고 말이죠. 자, 괜히 실드 네. 벗겨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허용무 선수가 캐논 스타키를 좀 눌러주면은 시야가 없어서 때릴 수 그렇죠. 없거든요. 근데 뒤에 건물이 있으니까요. 프로브도 있고. 그 캐논 또 이어갑니다. 아무튼 여기 프로브 자기 거네요. 네, 넥서스만 견제해도 넥서스만 견제되는 거예요. 야, 적절한데요. 드래곤 킬도 했죠. 네, 허용무 적절해요. 프로브 다시 들어와가지고 캐논 두 개 더 넥서스만 못 만들게 하면 된다라는 계산이고 아예 세 개. 이거 알 깨는 동안 캐논 만들어지는 거죠. 프로브 괜히 가서 바람잡이. 네, 드래곤이 때리고 있기 때문에. 캐논은 네, 취소를 좀 시켜줘야 되겠네요. 파일론으로 빌바키 네. 이거 견제를 작정했는데요. 네, 넥서스를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계산이에요. 이 돈은 캐논 만드는 돈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상대가 못 먹게 하는 걸로 네. 이거 이제 벌충하겠다는 건데 넥서스만 깬다면 말이죠. 깬다면
같은데 이렇게 다녀놓고 넥서스를 못 깼다면 더 돈당지가 좀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빨리 들어가 빨리 와야죠. 아 근데 못 깰 것 같은데요 넥서스. 이건 캐논이 먼저 파괴가 될 것 같고. 네 그냥 네, 이렇게 되면은 설문서 자원 소모가 좀 심합니다. 파일럿 세 번 지었다가 취소하고 예 네, 그리고 파일럿 두 개가 완성됐고 거기다가 캐논 세 개 완성시켰었고 이거 허영 선수가 초반에 그 정보전에서 앞섰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원 선수가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네. 그냥 아까 딱 캐논 하나가 적절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그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나머지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자원 활성화가 더 빨라지면서 별다른 교전이 없다라면 처음에 멀티 약간 느렸던 거 역시 다 만회하는 거거든요. 이영호 선수가요. 네, 템플테크 다 탔고요. 아무튼 뭐 아예 넥서스만 강제 공격을 하든가 아무튼 넥서스도 못 깼고요. 자, 뒤를 치는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질럿 2기와 드라곤 7기 이 정도면은 네, 언덕 위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영호의 네. 추가 면적이 오지 않으면은 여기 언덕이 잡힐 수가 있어요. 네, 드래곤 잡히면 여기 뚫리죠. 이영호 뚫린다면 정면쪽도 왔다 갔다 해요. 네, 이영호 정면쪽 유닛들이 너무 경직됐어요. 네. 빨리 움직여줘야 됩니다. 허영무 여기서 정면방 싸우면 안 됩니다. 네, 4드라군이 병력 하나 흘리게 만들고. 아, 이거 허영무의 베이스대로 가는데요. 네, 빨리 언덕에 네. 올라가서 그렇죠. 언덕을 잡아서 장악하는 넥서스 깨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넥서스 제일 바빠졌어. 언덕이 올라가야죠. 질렀던데 여기 때려야죠. 사기시키고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버리네요 허영구. 허영구 선수 그 캐논 러시가 비록 실패했지만 예, 그 이후에 드라곤 움직임 질럿 움직임으로 기세를 완벽하게 지금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전이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다음 다음들을 본 걸 수도 있죠. 넥서스의 H판 깨놓는다. 이 각격하게 하고 있다. 오히려 앞뒤로 이득 보고 있는 쪽은 허영우였어요. 네, 오히려 계속해서 지금 이호가 각격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허영우 선수 컨트롤 너무 좋고 자 유격비 한번 이번 경기 또 끝내기까지 아직 경기 안 끝났어요. 여기는 이영호의 진영이에요. 네 드라군 2기 남았고요 지금. 위쪽에 그 드라군 한 2기 더 있었네요. 드라군 뭐 죽은들 어떠하리 뭘 넥서스를 날렸는데 네. 말이죠. 네 본인 아웃스 올리잖아요. 그렇죠. 유닛 간의 이득도 허영호 선수가 거두고 거기다가 넥서스까지 파괴시키고 이보다 좋은 상황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나는 연타로 쳤고요. 게이트 급격히 들린 다음에 이제 다음 작전은 뭡니까? 자, 게이트가 한 7덕이 됩니다. 네, 다음 작전은 한번 숨을 고르고 네, 숨을 고르고 다크템플 한번 수비를 해줘야 되겠죠. 야, 앞에 멈춰버렸나요? 멈춰버렸죠. 아, 좋아요. 데뷔 좋아요. 포르브 2마이랑 다크템플로 바꿨어요. 이건 더더욱 이영호 선수 허탈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업저버 2기가 있었는데 한 기는 뒷마당 쪽으로 한 기는 앞마당 쪽으로 네. 야, 일단은 포르브 선수가 네, 연패하면서 뭔가 집중력이 이번 경기에서는 집중력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아 자원 차이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압박 플레이 소모전 이런 거 만들어주면 허영무 선수가 유리하게 가는 겁니다. 반면에 이영호 선수는 꽁꽁 걸어 잠그고 멀티 활성화시키고 200 채워서 나와야 돼요. 그 긴 시간 동안 조바심에 시달려야 되고요. 게이트웨이 차이가 9개 대 6개인데요 이영호 선수는 게이트웨이가 6개고요 허영무 선수는 9개였거든요. 이게 물량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래도 하이템플러가 몇 개 있는 모습 화면에 잡혔고요. 근데 공격하는 쪽은 병력을 집중할 수 있고 이 맵이 그렇게 넓게 배치돼 있어서 그렇죠. 양쪽 다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수비가 수비하는 쪽은 정면이랑 뒷문이랑 둘 다 걸어 잠궈야 돼요. 그리고 이제 허영무 선수는 집중해서 한 곳을 칠 수가 있고요. 공격하는 쪽은요. 아, 일단 템 조심해요. 템 하이템플러. 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네. 같아요. 준비가 안 되고 봤으면 안 돼. 곧 준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자 뒤쪽 둘쳐 캐논 만들기가 틀어집니다. 드래곤 바람잡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덕으로 가겠다라는 바람잡이로 촉촉 쳐주고 다시 또 빼가지고 언덕으로 쓱 올라가서 또 유리한 싸움 됐습니다. 넥서스 여기 드래곤은 많아요. 허영구가 아 뒤쪽에 이렇게 워캐논 파괴당하게 되면은 유인! 자 드래곤들 딸려 들어올 때 위에서 또 덮쳐요. 예 이영호 선수 흔들리죠. 왼쪽에 질럿 아 알고 뺐습니다. 이영호 네. 네, 아무래도 허영무 선수가 양쪽 양방향 공격을 너무나도 잘해주다 보니까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도 컨트롤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계속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호 선수한테도요 아무래도 자원적으로 훨씬 뒤처지고 있다라는 부담감 조바심이 이영호 선수의 머릿속에 가득해요. 네 완전 흔들렸어요. 네. 이영호 선수 프로브 빼는 것도 느리고 추가 병력 보내는 것도 보내고 있지 않고 마지막 한 방을 지금 네. 하고 있는데요. 이영호 선수 밖에 없습니다. 네, 하이템블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뭐라도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견제는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견제는 괜찮은데
주병력 대 주병력 네. 싸움에서 압승을 거두고 상대방의 넥서스 하나 정도는 파괴시켜줘야지 이용하는 수가 역전할 수가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실속이 없는 견제이고 허영 선수가 이 상황 봐가지고 그냥 한 방에 쑥 밀고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어 보여요 지금요. 자, 넥서스 3개가 잘 돌아가고 4개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영무 상대는 2개 돌아가고 있고요. 자, 템만 조심하면 됩니다. 템 허영무 그러면 네. 6연패 끊을 수 있어요. 이제 1승 그래봐 1승 6패입니다. 1승이 어딥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가나 유리한 건 허영무 선수고 일단 이 중원맵에서 프로토스전에서 불리했던 선수가 한타 싸움을 통해서 뭔가 큰 이득을 거두고 네, 대승 거두고 나서 그 다음에 역전하는 그런 경기도 좀 볼 수가 네. 있는데 캐논러시의 포지가 빨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도 앞서가는 것으로 이어졌고요. 허영무 선수 그렇죠. 야, 단순 질럿 드라곤으로 갑니까? 네 단순 질럿 드라곤으로 좀 힘들죠. 아칸이나 하이템플러가 지금 하이템플러도 내기 준비 됐죠? 아, 준비 그렇죠. 안 할 리가 있습니까? 네. 언제 심판을 내릴지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영호 선수 지금 달달 떨고 있어요. 일단 맞춰서 공일업이 이영호 선수가 해주긴 했는데 네, 한타 싸움 일단 허영무의 하이템플러와 아칸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싸워주게 되면 이거 이영호가 유리한데요. 네 하이템플러 좀 없어. 하이템플러 뒤에 오고 있거든요. 네 스톱 잘 써줬고요. 자, 오 스톱 이영호 스톱 잘 써줬습니다. 이영호 스톱 정말 대박났는데요. 네. 옥제모 싹 터졌고요. 네. 하이템플러 허영무 선수 하이템플러 지금 지져야죠. 이영호가 이거 드라곤 다 녹였습니다. 전투를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그걸 왜 싸웠죠? 안 싸우면 그만인 것을. 그렇죠. 허영무 선수는 하이템플러는 언덕이 하이템플러 아카는 언덕에 있었고 질러트라고는 우측에 있었는데 이영호 선수가 딱 잘 치고 올라가서 네, 네. 허리 라인을 잘 끊었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네. 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영호? 이게 밀고 못 들어가요. 캐논도 이미 있고 하이템플러도 있기 때문에 수비는 된다라고 봤어도 좀 전에 그렇게 대규모 교전에서 그렇게 완패를 당하게 되면 다시 이영호 선수가 지금 멀티 이어나가면서 따라오는 시간을 벌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대규모의 싸움을 했을 때 이영호 선수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미 생겼어요. 이번 에이, 싸움으로 이영호 선수가 하이템플러만 한 두세 개 정도 추가가 되면은 여기서 시선 끌다가 바로 허영호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달리면은 이거 제역전 나옵니다. 네 12시 쪽 병력 많거든요 이영호 선수는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영호가 공격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병력은 무당이 고급 병력 조합됐어요. 너무 시달리는데요 허영호. 이거 이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리고 드라곤 숫자도 적정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하이템플러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이영호가 이득보는 싸움을 이거 거둘 수가 있어요. 언덕이 템플러 사이드 스톱 나와야 됩니다. 허영호 입장에서 허영호가 이기기 위해서는 언덕이 스톱 내려올 필요 없대. 언덕 위에서 지져야죠. 네 이영호 이걸 역전하나요? 자 캐논 하나 둘씩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네. 반대로 얘기하면 허영호가 이런 상황에서 역전을 당하나요? 네. 전투력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어요. 네. 자 물론 저는 수비 지정이기 때문에 네, 넥서스만 강조하고 넥서스만 강조 어떻게 해도 돼요? 템 안 나옵니까? 네 진로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맥스는 쭉쭉 올라오고 있고 네 운영을 이기고 유지하고 있고요. 운영을 이기고 컨트롤로 졌어요. 하이템플러 위에서 한번 지져줘야죠. 저도 이제 늦었어요. 아 하이템플러 네 많이 부족하네요. 허영호 선수 계속 괴롭혀놓고 한 방에 이렇게 무너지나요? 아 이렇게 되면은 역전이다 역전. 네. 이영호 네 지금은 시점이 안 좋습니다. 이영호 선수는 넥서스가 날아가고 프로브가 죽었어도 막 개발 초기 단계여가지고 별로 손해가 아니었어요. 근데 허영호 선수는 이미 막 미네랄 다 개발해놓고 파놓고 만든 건 다 만들어놓고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손실이 엄청나요. 그리고 병력 모아서 발끈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요. 아 하이템플러가 살짝 한 번 더 써주긴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영호 선수는 언덕벌치 시작해서 4시 벌치까지 이미 넥서스가 5개까지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원이 돌아가는 쪽은 이제 넥서스가 예, 세 군데밖에 없지만 곧 있으면은 예, 네 군데가 되고요. 네 허영무는 자원 채취에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9시도 곧 떨어질 거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수수 200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방 몰아쳤을 때 막혀가지고 더 먹는 자원이 없어가지고 이 쪼그라들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자원도 없고 이거 경기 다시 끝난 거 아닙니까? 윈스 카운트 50 차이나요? 네 질럿만으로 아칸 못 올라가도 되고 지금은 질럿만으로 네. 이쪽 멀티 파괴시키고 이 병력 제외하고 싸워줘도 이걸 이영호가 밑에 네. 아래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애매한 전투 한 방으로 경기를 날렸습니다. 네. 이영호도 아 거기서 위쪽 캐논 4개인데 끌어들여서 싸워내는 거고 줄 거 줘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 중원맵에서 유리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한타 싸움을 통해서 역전하는 경기 있다고 네,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아, 이보경 선수가 에,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어요. 네. 너무 이겼다고 너무 빨리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지. 아, 6연패가 7연패로 가네요. 이거 경기 내용을 본다면 이거 본인 마음의 상처가 클 것 같은데요. 네, 준비는 이영호 선수보다는 허영우 선수가 더 잘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언덕에 캐논 러치부터 시작해서 포지에서 공이로 공 이어 버퍼리드까지 빨리 해주는 모습. 준비는 허영우 선수가 괜찮은데, 예, 확실히 현장 감각, 예, 감각에서는 확실히 이영호 선수가 한 단 다운 딱 승리 대승 거두는 모습만 보더라도 감각은 이영호가 더 뛰어났습니다. 네, 아, 허영우 선수 지금 자리에서 얼었어요. 아, 실전 기간이었거든요. 지금 옆에 끝고 아 세레모니 하면서 이제 박태원 김진자 삼성전자 오늘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 했고 나는 지금 그림같은 얘기들 하고 있을 텐데 웃음이 꼭 표현될 텐데 완전 지금 절망입니다. 그렇죠. 경기 끝났고요. 네, 신인들이 보여주는 그런 실수를 허영우 선수가 보여준 겁니다. 유리한 상황에서 네, 병력을 집중시키고 상대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오는 것만 잘 싸워주고 허영우 선수가 승리를 거두는 건데 네, 끝까지 집중력을 끝에서 마지막에 집중력을 흐트렸던 허영우 선수 많이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화려한 아 그리고 노란한 블레이드 해놓고는 아이고 복덕은 그 조절한 방 위치 선정 타이밍 선정 가능성이 그냥 다 쓸려버립니까? 네, 그 멀티게임을 했을 때 오히려 병력 더 확실하게 공격으로 소모를 하지 않을 바에는 수비를 확실하게 하면서 스피드업 셔틀로 하이템플로 드랍하고 이런 운영을 했어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애매한 상황에서의 전투 한 방에서 대패를 함으로써 경기까지 패하게 되는 아쉬운 아 7연패의 현장을 목격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폭스 입장에서는 어우 힘든 경기 6세트 가울했으면은 이제 뭐 대진이 좀 바닥이 난 상황이고 뭐 이영환 이긴 있습니다만 박대영의 유연이어서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잘 끌었어 이영호가. 그렇죠. 아, 더군다나 유메드 폭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번 시즌 들어서 개개인이 정말 잘해줬었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네 명이 자승을 딱 거두는 날, 예,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아, 참, 거기에 박성근도 있었죠. 우리 선수가 메이드가 좀 이제 정상으로 가야 되겠네. 프로토스가 없다는 것 뿐이지, 뭐, 카드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네. 다시 이 장면. 네. 이게 그죠? 지금 전투가 네. 일어나기 전에 게이트웨이가 6개 대 9개였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물량에서 허영우 선수 앞설 수밖에 없었는데 싸움을 너무 못해줬어요. 허영우 선수가 이 질러 드래곤 움직일 때 하이템플러 악한들이 네. 너무 따로따로 놀았어요. 뒤에 있었을까? 뒤에 없었어요. 네, 같은 팀에 인구수 자체는 더 많았는데 뭐 굉장히 불합리하게 싸웠어요. 네. 이거는 이미 사이언스 커밋 이영우 선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병력이 그 뭉쳐져 있는 곳에다가 계속 딱 써줬거든요. 막상 딱 사이언스톰을 만든 순간에 이미 좀 마음속으로 포기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차피 자원 많고 게이트 많으니까 병력 금방 나와 이거 막아 막아라는 오판이에요. 오판. 그래서 그냥 스톰을 대놓고 맞은 거예요. 나 또 나오면 막을 텐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대패를 할 거라고 허영우 선수도 쉽게 생각을 못했던 거죠. 차라리 안 날려들고 어차피 하이템플 아칸이 언덕 위에 있었으면은 그냥 그 하이템플 아칸 언덕 위에 대기시켜놓고 언덕 올라오는 병력들만 스톤 써줬으면 더 이득 봤을 텐데 예, 참 끝나고 집에 가서 VOD 보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그나마 믿었던 이 신예들의 인테그 연승까지 좌절된 가운데 삼성전자 아, 오늘 참 안타까운 하루였어요. 네, 정말 아 운영에서 이기고 그 한 방으로 판단 미스, 어떤 센스, 감의 어떤 뒤처짐 이런 부분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연습실 가가지고 마우스를 잡고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한 경기가 마무리됐는데 오늘 그럼 그 랭킹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위메이드 이제 50% 대승률에 근접하면서 이제 중위권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그렇죠. 2연패 중이었는데 오늘 딱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은 1라운드 막바지를 달려가는 상황에서 중위권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승률은 좀 떨어집니다만 득실이 워낙 좋아서 폭스는요. KT보다 더 좋네요. 네, 그러네요. 거의 4승 3패 하이트엔드스급이에요. 네. 이길 때마다 이렇게 막 2점, 3점씩 득점을 가져가니까 네, 득실 관리가 아주 착실히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주 또 어떤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대진을 보도록 하죠. 아, 오늘은 이제 화요일, 내일 경기입니다. SK텔레콤과 공군 1등과 꼴등팀의 대결이에요. 그렇죠. 1등과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전승 중이죠. 정말 대단한데 공군 에이스가 최근에 또 화승을 딱 잡아내면서 분위기 또 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
1라운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공군 에이스가 2승인 상황. 예, 무시 절대 무시 못하는 매치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태경의 승률 100% 8연승 도전전이에요 내일은요. 네, 공군의 활약 또 SK전자원의 연승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신한은행 프로리그 101 시즌 이렇게 오늘 중위권과 또 하위권 팀의 대결을 보내드렸는데, 야 진짜 삼성전자 뭐 다음번에는 다음 경기는 화요일보다도 옆에 끊겠죠. 저 오늘 집에 숙소 가서 반성문 좀 쓰고 어느 정도 좀 반성문까지 반성하고 그 다음 네. 경기 또 데뷔를 해야죠. 네, 복수는 네. 이런 분이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중계방송 모두 마치고 계속되는 신한은행 프로리그 온게임들과 함께 신뢰와 함께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창단, 박유, 캐스터 정영규 교수님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